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연어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들어오시는 동안 연어를 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그냥 마트에서 파는 연어거든요. 할인하길래 사왔습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 연어장 담글 때 이걸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연어 킬러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하지 않나요? 느끼하지 않도록 특제 소스를 또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이거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와우. 연어 싫으시다던 홍님 어디 가셨나요? 사라졌습니다. He's gone. 키친타올로 물기를 좀쫙 닦아주고. 와, 연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홍! 아, 연어 진짜 맛있고 고마운 생선인 것 같습니다. 연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가요? 되게 부드러운 생선인데. 아, 연어 샐러드 드셨어요? 통베이컨 저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엽떡 먹방 보고 왔는데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아싸. 좋아요. 살을 빼겠습니다. 소스는 이거 먹을 겁니다. 짜잔짠짠.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잘 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요건 이따 먹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먹다가 이따가 이어서 먹도록 할게요. 다 잘라놓을까, 그냥? 좀 두툼하게. 두툼. 엄청 두껍는데, 좋아. 이렇게 해서, 연어는 준비가 끝났고, 연어 칼로리 높아요? 생선이니까, 그래도, 살이 안 찌는 칼로리 아닐까요? 아닌가? 그럼 이제 샐러드. 영수증까지 이렇게. 아, 가져온 김에 말씀드릴까요? 얘가 2,980원, 2,890원, 연어가 할인해서 15,000원, 그리고 생와사비가 3,790원, 그리고 샐러드가 3,990원입니다. 다 합해서 25,790원. 자, 샐러드는 근데 이거 안 닦아도 되나, 참? 이거 물에 안 닦아도 되는 거겠죠? 씻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먹을까? 씻어올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동안, 아, 헹궈 먹는 거죠? 이거, 안 씻어도 돼요? 아, 이거, 반반인데, 씻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씻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빨리, 씻고 오겠습니다. 짜잔짠. 체에 걸러서 착착착 빠르게 씻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잠깐만, 이것도 갑자기 이러는 거 보면 이상해. 아, 진짜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아, 뭐야, 소리. 아, 뭐야. 봤어, 내가 이. 몰라, 그럼 나 혼자 떠들으래. 자, 그러면은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샐러드를 먹을 만큼 옮겨. 물론 다 먹을 거긴 하지만. 자, 이거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거야? 두통 사올 걸. 아, 이거 다이어트 실패하겠는데? 한통 너무 적어서. 여기다가 연어를 올리고. 아니다. 채소를 먼저 비빈 다음에 연어를 올려서 같이 먹는 거예요. 좋죠. 연어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연어를 좋아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되지런한 생활 채널에서 입덕 가이드 연어 편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 연어를 좋아하게 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 괜찮은데요? 덴뿌. 아, 소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괜찮아. 칼로리가 안 써 있어. 모르고 먹으면 0칼로리야. 원래 샐러드는 드레싱 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소스에 야채 곁들이기 수준이라고요? 사실 연어도 칼로리가 안 써있어서 0칼로리예요.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다이어트 중에 먹는 연어 샐러드의 맛은 과연 어떨지. 진짜 드레싱 맛밖에 안 나요. 연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 듬뿍. 아, 연어 너무 조금 사왔나? 맛있다. 아니 연어를 한 3팩은 사왔어야 되나봐요. 아니면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데 가가지고 좀 큰 걸 사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쉽습니다. 큰일났다. 다 끝나겠는데요? 그럼 뭐 먹지? 여러분, 보쌈이 살이 찌나요? 큰일 났다. 아니야, 참아야 돼. 보쌈 안 됩니다. 아, 보쌈이 구워 먹는 것보다 더 쪄요? 아, 진짜? 기름기가 다 없어져서 안 쪄요. 1인분이 600칼로리는 될걸요? 칼로리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채요. 아, 뭐야, 벌써 다 먹어갔잖아. 아, 근데 샐러드 배부르다. 이게 연어를 많이 샀어도 샐러드가 배불러서 다 못 먹었을 것 같아. 아, 맞아. 운동 후 먹방에서 돼지껍데기를 맛깔나게 먹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인생 돼지껍데기집이 있다고 해서. 돼지껍데기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인생 돼지껍데기집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샐러드를 다 먹었으니까 특제 소스를 만들어서 연어를 회로 먹어야 되겠어. 먼저 요 소스에 꿀이 조금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주고 와사비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쉐이킷. 와사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큰일났다. 아 맞아, 간장! 간장! 괜찮아요.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까? 간장? 일단 생략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짠. 하이. 와사비가 많네요. 좀 코가 찡하네. 아! 마요네즈 다이어트? 아, 얘도 칼로리가 안 써져있어. 괜찮아. 아, 두꺼운 거 한번. 짜잔.
두꺼울 수 있는데 이 소스가 그 두 그 아 뭐 느끼할 수 있는데 이 소스가 그 느끼한 맛을 되게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요거 제가 뭐 때문에 잠깐 멈칫했냐면 타닥기를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진짜 맛있거든 타닥기. 그래서 이 그릇을 씻어다가 타닥기를 여기다가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칼집을 좀 내주죠. 되게 대충 해먹죠. 근데 이 칼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진짜 좀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해먹어야 돼.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잔. 그 타닥기 만드는 걸 감상하시면서 같이 먹어요. 자, 아 보이시나? 보이죠? 잘은 안 보이는구나. 어 보이는구나. 냄새, 냄새 장난 아닙니다. 와, 탁 찍어서. 와, 한 입 드릴까요? 아,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살짝 이태원 이 냄새가. 아이고, 부러졌다. 아, 타닥기 더 해먹을걸. 와, 진짜 타닥기 더 해먹을걸. 아,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라. 디저트 잠깐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거 뭐 먹을 게 있나? 식빵이 있는데 빵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식빵은 일단 패스. 젤리도 패스. 초콜릿도 패스. 잠깐만. 아이스크림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 덩어리? 내가 그거 먹을 바에는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지. 옆에 풀떼기요? 아 근데 많이 먹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먹은 것 같아. 아, 팥핑보바, 수박, 얼음이요? 얼음도 괜찮은데 수박 반통. 일단 한번 수박을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짜잔 짠짠. 들고 먹을까? 들고 먹는 게 나으려나? 아 이거 저번에 소프님이 알려줬는데 되게 간단하게 자르는 법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살 빠진 것 같나요? 아니면 더 빠져야 돼. 여기서 한 20kg 정도 빠지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못생겼네 뭐 이런 악플 가끔 달리거든요. 한 댓글 한 3-40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되게 못생겼다고 좀 심한 말로 이렇게 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한 여기서 한 20kg 정도 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 어금니에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모두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